심한 외부 소음은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청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업무 시간. 전화 통화의 경우 약 70dB 정도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렇다면 퇴근길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 마이크를 이용한 거리 홍보의 경우 90dB 이상을 기록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밤거리, 소음과 음악으로 귀가 먹먹할 정도다. 사람들로 꽉 찬 식당의 경우 80dB 이상을 기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 과연 소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90dB를 웃도는 높은 수치다. 항상 몸이 약하다고 항상 감기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안 걸려요. 감기 시즌이 되더라도 건강한 사람 안 걸리고 약한 사람만 걸리듯이 면역계통이 좀 떨어지거나 환자의 감수성도 중요합니다. 그때 얼마나 강한 소음이 들어왔는지, 오랫동안 들었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성 난청을 얘기할 때는 꼭 환자의 감수성, 체력, 면역계통, 그 다음에 소음의 강도, 지속시간을 꼭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에 나선 김봉근 훈장. 오늘은 청력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일상적으로 많은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도시 생활과 달리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봉근 훈장. 과연 그의 청력은 어느 정도일까? 학교. 얼굴. 양말. 청력 검사 결과 김봉근 씨의 경우 양쪽 귀의 청력 모두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은 그 10대의 아주 젊은 청년의 그 귀하고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 조용한데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전체적으로 도시에 계신 분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산에 계신 분들이 귀가 잘 들리세요. 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수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뭐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청력이 10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아주 너무 기쁩니다. 예. 강원도 철원군. 조용한 산자락에 김봉곤 씨가 운영하는 예절 학교가 있다. 비지라는 소리와 아이들 소리만 들리는 한가로운 오후. 야, 아버지는 크게 힙 아시자. 아버지는 내 몸을 낳아주시고 옳지.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옳지. 그로써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좌우로 달려오른다. 원래라 찌르륵 찌르륵 거리는데 개구리 등이랑 같은 게 그러니까 자장가 불러주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나뭇가 펄럭펄럭 거리는 것처럼 저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다고. 계곡은 철철 거리니까 제 마음이 싹 빠져가는 것 같아요. 자연이 내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게임기나 텔레비전 소리보다 물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훨씬 더 익숙하다. 물 따라라 빨리. 네, 귀를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닫으려고 노력, 안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연에 오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활짝 열어요. 그래서 보려고 하고 막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귀가 아마 의식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마 뭐라 그럴까 활발하게 아마 이 청각이 살아난다고 할까요? 깨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자연의 소리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산 정상은 40dB 정도.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숲길은 대화 소리와 비슷한 54dB 정도. 흐르는 계곡물은 이보다 약간 높은 63dB를 기록했다. 나무 아래에서 측정한 매미 소리는 얼마나 될까? 결과는 63dB 정도.
글을 읽는 마루. 이곳은 39데시벨, 조용한 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의 소음과 자연음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소음은 대체로 80에서 90데시벨 수준이다. 반면 자연음은 도시 소음보다 10에서 20데시벨 정도 낮았다. 모든 장소에서 70데시벨을 넘지 않았다. 뭐 소음이라고 하는 뭐 교통 소음이 되든 지하철이 되든 버스가 되든 이런 소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소리 스펙트럼이 2000Hz 이내에 몰려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의 귀는 분명히 20Hz부터 2만Hz까지 느끼게 돼 있는데 2000Hz까지만 소리가 몰려 있다는 것은 그것은 2000Hz 이상의 감각을 못 느끼게 한다. 그러면 답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시냇물 흐르는 소리라든가 바람 소리라든가 비 오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들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그 청각의 주파수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의 청력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귀 울림, 즉 이명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정우영 씨. 자기장 치료는 대뇌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어 이명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이다.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하면서 이 보통 사격을 하고 나면 보통 이게 소리가 울리거든요. 울리면서 그 이명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보통 없어져요. 그 소리가. 근데 그날은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똑같이 그 소리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매미 소리처럼 맴맴 그러다가 어떤 윙 하는 그 소리가 있으면서 주위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섞여서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명이란 귀 또는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을 말한다. 이명 환자들의 경우 외부로부터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계 소리나 매미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게 되고 때로는 혼합된 소리를 느끼기도 한다. 이런 이명은 소음성 난청 증상 중 하나다. 지금도 나요. 지금도 나요. 지금도 상당히 좀 주위가 저만 얘기하고 있고 조용하잖아요. 지금 나요. 지금도 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소음이 있는 데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면 이명 치료용 보청기. 정우영 씨는 소음성 난청과 이명을 함께 앓고 있다. 이것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군대에서 그 이게 병명이 생긴 거에 대한 공상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류는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신체 검사에서 그 등급 미달로 떨어졌어요. 근데 보면 이명은 아예 치외로 해놓고 그 난청에 대한 것만 지금 저기를 하거든요. 근데 난청이 등급이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들릴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등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신검을 한 번, 두 번 받았는데 두 번 다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TV 뜨고 채널 안 맞으면 치 소리 나잖아요. 네. TV 틀어놓고 좀 보셔도 되고 라디오 틀어놓고 좀 보셔도 돼요. 이번의 경우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했고 또 중간에 양쪽의 보청기가 다 껴지면서 우리가 이번 뇌를 훈련을 시켜주는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하셔갖고 처음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명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명과 소음성 난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소음성 난청 환자는 약 42% 정도. 이명의 주파수는 소음성 난청에서 청력 손실이 가장 심한 4000Hz와 일치한다.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송희 씨.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청소기 소리에 장난치고 웃고 우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까지. 그래서일까 김송희 씨는 요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겪고 있다. 특히 작은 애가 이제 울거나 그럴 때 달래줄 때 안으면 제 귀에서 귀에다 대고 울게 되는데 그때는 귀가 좀 지금 이명 증상이 있는데 그 이명 증상이 더 크게 들리거나.